제가 손댈 수 있는 건 다 대봤거든요. 그러면 센터를 가보시죠 그랬어요. 센터 쪽에 본체 들고 가기가 좀 애매해요. 아, 메인보드니까 메인보드 쪽. 일단 제일 의심가는 메인보드하고 CPU.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처음에 컴퓨터 구매를 했을 때 네. 한번 교품을 받은 거예요. 뭐 어차피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네, 저도 띄워서 갈까 하다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메인보드 CPU 네. 뭐 메모리? 뭐 그런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특히 이제 보드 쪽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올라올 때는 또 잘 올라와요.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넘어가지? 집에서 넘어가는까지 다 확인하고 왔는데 바이오스 네. 요 화면까지는 잘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건 잘 넘어가고 윈도우 로딩에서 멈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윈도우 로고도 네, 안 뜨네요. 일단 부트에서 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원래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멈춤이 되게 심하네. 일단 바이오스에서도 멈추니까요. 네. 뭔가 인식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빛이 편하게. 그래도 멈추네요. 근데 이게 완전 다운도 아닌데 지금 네. 럭럭도 먹고 반응을 하긴 한다는 얘기예요. 느릴 때는 네. 엄청 느리더라고요. 빠를 때는 또 빠르고. 혹시 몰라서 SSD도 네. 다 저기 속도 체크해봤는데 속도도 정상으로 나와버리고. 일단 얘를 좀 빼보고 한번 봐야 되겠다. 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진입도 안 됐거든요. 네. 저 갖고 오기 전 집에서는 바이오스 진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게 문제죠. 간헐적인 게 제일 짜증나요. 근데 지금은 간헐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M.2는 전부 다 뺐는데 네. 바이오스 안 들어가요. 보드 쪽 문제일 가능성이 클까요? 네, 보드 같은데 센터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바이오스라도 진입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희한하네요. 집에 있을 때는 바이오스까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다른 부품들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다 빼고 삼성 메모리 지금 하나 꽂은 네. 거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진입이 안 되는 거 봐서는 보드가 문제가 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문제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원인이야 뭐 다양하니까요. 그쵸? 뭐 이게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방송에서만 뵙고 잊어야 되네요. 저희한테 뭐 오시면 좋은 일은 아니니까. 처음 조립하는 거는 진짜 엉망일 거예요. 아니 뭐 조립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으로 별 문제는 없어 보이시는데. 그쪽에 선도 지금 대충 해놨고. 원래 어려워요. 이게 또 니안니 네. 케이스들이. 또 저 슬리빙 케이블도 쓰시니까 더 그렇죠. 네. 저희들도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이쁘게 만들어 보자고. 슬리빙이면 예. 뒤에가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네. 조금이라도 이쁘게 만들어 보자고. 그래도 바이오스 안 들어가네요. 네. 네. 보드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해당 제품을 마더보드 케이스에서 드러내서 탈거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증상은 컴퓨터를 켜면 전원을 공급을 가하면 바이오스 화면 다음 윈도우 부팅 시 부팅되는 로딩이 한창 걸린다, 안 넘어간다, 뭐 이런 증상으로 입고를 하셨는데, 일단 저희 매장에서는 뭐 윈도우 로딩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스가 안 들어가세요. 그렇다고 다운된 건 아니거든요. 또 바이오스 진입이 안 된다, 계속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탈거, M.2 SSD 메인, 그 다음에 슬레이브 2개, 3개 다 빼보고, 메모리도 빼보고, 바이오스 배터리 교체 초기화도 해보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참 멈춰 있는 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파워를 먼저 바꿔볼까? 파워를 교체해봤는데, 파워 교체도 동일하네요. 희한하네. 바이오스 왜 안 들어가냐? 자, 메인보드는 로그스틱스 G690. 다시 게이밍 보드고요. 그래서 이 보드가 저번에 한번 문제를 일으켰던 보드 아니었나? 일단 CPU를 한번 바꿔보고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써멀은 좀 많이 바르셨어요. 지금 제가 최대한 닦아놓은 상태인데 지금보다 써멀 양을 약 한 40% 정도는 좀 덜 발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써멀을 많이 바르셨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가 지금 써멀이 지금 꽉 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드러내면 CPU까지 달라붙어서 들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다가 CPU가 뚱 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딱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CPU 소켓이 손상될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CPU는 인텔 i7 12700KF 제품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CPU 교체를 한번 해봤고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로 바로 진입이 될지. 아, 그래도 동일하네요. 지금 CPU를 저희 12세대에 다른 CPU로 장착을 했는데, 바이오스 로고, 요 화면에서 반응이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자, 지금은 플래시백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보고 있고요. 고객분께서 버전을 이것저것 해보셨다고 했는데, 일단 보드 판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 끝내고 지금 바이오스 진입 해보고 있는데요. 동일하네요. 안 들어가요. 이거 센터 가야 되겠다. 뭔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S 받는데도 고객분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LGA1700 사설 브라켓이 지금 달려있어서 다시 원래대로 기존 정상적인 브라켓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가져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분도 오셔야 되겠네요. 메인보드는 센터 입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고스위스 G60-A 게이밍 와이파이 D4 메인보드 결국 교체 작업으로 끝났습니다. 센터 방문해서 교환을 받았고요. 물론 고객분이 급하셔서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셔가지고 고객분이 직접 가지고 센터에 방문해서 교체해서 오셨네요. 그래서 작업을 완료했고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메인보드가 맞았어요. 센터에서도 보드 분량이 맞다고 확인하셨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셨는데, 자, 바이오스 바로 진입되죠. 아, 요 화면을 보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고객분 뭐 저장장치가 워낙 많아요. 하드디스크가 4테라가 4개에다가 막 SSD가 M.2 3개, 그러면 총 7개인데, 야, 케이스도 무거운데, 저장장치도 한번 하겠네요. 어우, 무겁겠다. 근데 이제 센터에서, 센터 기사분께서 말씀하실 때, 바이오스가 조금 구버전인데, 지금 0707 구버전인데, 업데이트 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2021년 11월 10 빌드 바이오스인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지 말고 이 상태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해요. 뭐 이유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 로고스테이스 메인보드는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가 안 좋은가? 안 맞나? 일단 센터에서 센터 기사분이 지금 세팅해준 이 버전으로 구형 버전으로 쓰라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써야겠죠. 결국 보드가 불량이 없고, 아, 진짜 증상에 따라서 원인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증상은 또 생각지 않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바이오스 화면에서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 참 원인이 정말 다양하다. 자, 오늘 점검 및 수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객분도 고생 많으셨네요. 또 용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 없이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